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 의원입니다. 3층과 4층을 연결한 400평형의 공간에 고급스러운 마감재로 병원을 꾸몄습니다. 병원이라기보다는 고급 카페나 다름없는 쾌적한 분위기입니다. 소수의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고가에 제공한다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 원장 수위의 외제 승용차 가격은 1억 원. 이 원장의 주소지에 가봤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자리 잡은 100여 평형 고급 빌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매물로 나온 같은 평형의 빌라입니다. 한 달 관리비만 8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장은 지난해 월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라고 신고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월 소득이 100만 원 미만. 그거를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될지. 사실은 말씀해드리기가 상당히 싫어요.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이라고 신고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업계에서 명망이 높은 중진입니다. 좀 이기셨나요? 아, 이건 이기지 않으면 안 오죠. 예? 이기지 않으면 안 오죠. 이 변호사의 주소지입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 120평형 빌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동창회 홈페이지입니다. 동창회비로 100만 원을 냈다는 소식이 실려 있습니다. 한 달 소득 전부를 쾌척한 셈입니다. 씀씀이나 명성에 비해 월 소득 100만 원은 납득하기 힘든 액수였습니다. 선생님이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자라들이 신고가 되기도 신고 사건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생활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뭐 전에 뭐 오피스텔 하나 있고 뭐 한 거 있잖아요. 예. 뭐 세도 받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경찰 연수 이사 좀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난 2년간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으로 신고한 전문직 개인사업장 대표가 2천여 명에 이른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보다는 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만은 여전히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탈루하는 행태들이 만연해 있다고 보셔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PD 수첩은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으로 신고한 전문직 중 개인 사업장 대표 2,042명의 명단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월 소득 100만 원이라는 액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당사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PD 수첩의 최승호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문건이 바로 월 소득이 100만 원도 채 안 된다고 신고한 전문직종 개인사업장 대표 2천여 명의 명단입니다. 2003년 혹은 지난해 소득이 연간 1,200만 원 미만, 즉 월 100만 원도 못 벌었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사람들입니다. 직업별로 보면 의사가 670명으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세무사, 건축사, 약사, 변호사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연세가 많아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이 아닌가 조사해보니 70세 이상 고령자는 11%에 불과했고 실제로 대부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정말로 월 소득이 100만 원도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면 과연 건강보험료 몇 푼을 아끼기 위해 허위 신고를 했겠느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혹시 탈세를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이 아닐까요? 서울 송파에 위치한 한 한의원입니다. 개업한 지 3년째인데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으로 신고해 왔습니다. 아, 저는 원래 수입 났고요. 그 사람도 어떻게 그렇게 쓰는지
원래 여기는 수입. 예, 저는 이거 어렵게 해보세요. 제가 얼마 걸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맞춰서. 원장은 한의사의 소득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생각만큼 많이 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거짓말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의사 하기 전에는 한의대 졸업할 때까지도 저는 거짓말하는 걸 알았어요, 선배들. 해보니까 거짓말 아니었어요. 그래도 저기 뭐야, 젊은 친구들은 한의사 되려고. 15년이니까. 15년이니까. 좀 많이 봤는데. 다른 한의사 찾다가 당신 아들내미 한의대 보낼 겁니까? 물어봐요. 백사람 보고서 10명 나오는데 손이 상했어. 실제로 얼마나 벌었을까? 지난해 이 한의원이 국민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한 보험급여만 9천만 원이었습니다. 더구나 한의사의 경우 한방보약 등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 진료비가 더 많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한방의원이 한 55% 됩니다. 55%. 평균적으로? 예. 비급여로서 받는 게 공단에서 1억 받으면 1억보다 한 1억 한 좀 넘는 돈이 비급여로서 대부분 이제 한방 보약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걸로 들어오는 거고. 대략 추정해 보면 보험공단에서 9천만 원, 보험 환자로부터 2천만 원, 그리고 비보험으로 1억 2천만 원, 총 2억 3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 예상됩니다. 근데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보험. 예, 아무것도 좀. 근데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철이 있어요. 요즘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고요. 한의원 가요. 하나 드셔보셨어요? 네. 하나 드세요? 많이 먹긴 하죠. 그렇죠. 그래요. 남들은 아예 안 드시는 것도 많고. 이게 침출하면 많이 하세요, 지금. 지금도 보험되는 침출이요. 그렇죠. 이게 보험만 가지고 근근히 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지금 근근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부터 이 동네하고 강남하고 비교가 안 되겠어요. 자기 주머니 넉넉해야지 돈을 쓰는데 그거 쓰겠어요. 그래도 나을 것이라는 서울 강남권. 그중에서도 잘 나가는 업종으로 꼽히는 비만 피부 클리닉의 한 원장도 월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라고 신고했습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다르죠. 나도 차라리 우리 그 생각이야. 우리가 치과를 하거나 사실 우리 쪽으로 생각인데 치과 공부 조금 들여가지고 치과나 한의사를 할 걸. 괜히 이거 해가지고 그때는 좋을 줄 알았지. 1월 그때 총 진료비가 본인 부담금하고 우리가 청구금액하고 합쳐서 37만 3천 원 정도 한 달에. 정말 그렇게밖에 벌지 못했을까? 지난해 이 병원이 청구한 보험급여는 고작 600만 원. 이 금액만 보면 원장의 주장이 맞는 것도 같습니다. 문제는 이 병원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라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외에 어떻게 수입을 올리고 있을까? 실제로 손님이 없는 것인지 찾아가 봤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지방 흡입 수술까지 하고 있었는데 다음 주까지 수술 날짜가 잡혀 있었습니다. 수술을 좀 많이 하거든요, 지금. 아, 그때는 진료를 안 받으신다고요? 예.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월수금 수술이거든요. 월수금 수술? 지방 흡입 수술은 얼마나 해요? 지금 저희 핸드기가 좀 많이 싸게 하고 있어요. 허벅지는 좀 비싸요. 허벅지 200만 원? 250만 원. 저희 원래 350만 원인데 후에 잡히지 않는 수익을 많이 부과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 주변의 시각이 있는 거죠. 30년 전에 시각으로 보면 그게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 생각. 근데 와서 같이 하루 종일 민간으로 있어 보면 아이고 이 사람들이 이게 쉰소리가 아니구나. 그걸 알 거예요. 아무튼 좀 이러네. 희한하네. 이런 시각으로 좀 봐주세요. 에이 뭘 설마 그렇게 하지 말고. 괴롭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전문직 개인 사업장 대표들은 한결같이 월 소득 100만 원도 힘겹다고 토로했습니다. 과연 100만 원이 맞느냐. 그런 의구심이
의구심이 그렇게 취하고서 이렇게 의구심이 생겼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나는 오히려 환급 받아야 될 걸? 나는 오히려 환급 받아야 돼.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니까. 기자분들이나 피디분들은 의사를 못 찾고서 안 가겠는데 의사가 되게 아니고 작년에 이거 보셨어요? 작년에 의사가 여자분이 자살했어요. 소득이 거의 그러니까 연금이 마이너스니까 그걸 이제 월평균 100만원으로 그대로 100만원도 다시 안 될 수도 있어요. 100만원이냐? 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건강보험과 신용카드 사용이 확대돼 적어도 의사들은 소득을 숨기기 힘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 이런 쪽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생각할 때. 왜냐하면 몇십억짜리 땅이 오고 가는 소송이 걸려있는 데서는 몇십억짜리 땅을 소송할 정도의 사람을 최소한 몇억 재산은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변호사비를 카드로 끊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봐요. 한 변호사는 의사들의 탈루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놀다 도둑놈이잖아요. 칼한테 강도로 가잖아, 우리 시중에. 그 변호사는 보면 처음에 딱 칼이라고 벗어나는 진짜 나아. 1년 소득이 한 천만 원이 안 되시는 편인가요? 도둑놈 그러죠. 그러니까 그 전에, 네. 10년 전에 모두 조회란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제발 공부했는데. 한 달에 수임을 몇 건 정도 하십니까? 요새 우리는 못 끝나고 한 달에. 네. 그래서 돈도 틀어가지고 이도 비싼 거 있고 이제. 그래도 착수금이 기본적으로 한 500은. 이게 가이가 500 안 됩니까? 요새 얼마 정도? 요새 300. 실제로 수임료를 얼마나 받는지 10억 원대 부동산 소송권을 가지고 찾아가 봤습니다. 이 변호사는 착수금만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착수금 1,000만 원 하고 그럼 되고 만약에 나중에 승소하면은 한 10%에서 15% 정도. 10%만 좀 되고 10%면 약정금은 10%니까 10% 좀 되고 걱정 안 해도 되니까는 그거 이제 그것만 하고 뭐 빨리 갈 거예요 우선. 동료 변호사들은 이 변호사가 유능한 편에 속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이 그래도 이 변호사가 100만 원 신고하면 안 되지. 그거는 눈 좀 눈 닫고 말지. 혹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아이 그건 말도 안 돼. 100만이 100만 원 신고한다는 건 말이 안 돼. 아, 그래요? 잘 하시는데 뭐. 최모 변호사도 월소득 100만 원 미만으로 신고했습니다. 이 변호사의 경우 부장판사 출신에다 최근까지 왕성하게 활동했다는 점에서 소득을 누락한 거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샀습니다. 이번 문제에 대해서 제보를 받았거든요. 그럼 한 달에 소득은 얼마 정도로? 근데 소득이 거의 없잖아요. 마이너스지 이제 거의 요즘에는. 아 그래요? 저희가 알기로 한 건당 착수금은 한 500 정도는 받으실 거 아닙니까? 아니 오히려 범죄 옵니까 요즘에? 벌써 최근 한 200 정도 받으면 물론 많이 받는 거예요. 착수금 200이요? 네. 그 모습이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승소가의 3, 10% 뭐 만 원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옛날 서로들 하는 얘기 요즘에는 그렇게 말도 안 보네. 최모 변호사의 실제 수임료는 어느 정도인지 의뢰인을 만나봤습니다. 이 지역에서 유능하다고 평가받는 최모 변호사는 수임료 또한 다른 변호사들보다는 비싼 변호사로 인정받아 왔다고 합니다. 2002년 사건을 의뢰했던 남 씨는 착수금조로 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솔직히 부담되는 액수는 액수죠. 근데 이제 그분이 유능하다고 하니까 변호사를 또 다음에 선임할 때 이 일이 안 되면 또 다음 돈이 어차피 또 깨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얼마를 들더라도 난 더 주라기도 난 선임을 했을 겁니다. 요즘에는 얼마를 받는지 앞서 진모 변호사가 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불렀던 10억 원대 소송을 가지고 찾아가 봤습니다. 착수금은 1억 가까이 되겠어요? 착수금이요? 네. 그럼 3,000만 원 차례 이거는 만약 제가 10억을 그래서 받는다 가능해서 그렇게 보통 이럽니다. 착수금은 1억이 성공 사례 2억 이렇게 해서 이제 30%를 최소로 해요. 30% 내지 45%거든요. 근데 이제 30% 내지 45%인데 최하를 할 때 이제 그렇게 합니다. 최모 변호사가 지난해 수임한 사건은 몇 건일까?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내역과 승률 통계를 제공하는 한 인터넷 법률 서비스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조회 결과 최모 변호사의 지난해 수임 건수는 24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지만 연우 변호사에 비한다면 적은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건 수임 개수와 평균 수임 액수를 곱해보면 대강 그 사람들이 수임 총 수임 매출액이 나오니까요.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알려진 것하고 비교해보면 상당수 그 편차가 나타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전문직 종사자의 영업 환경이 악화된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특히 매년 천여 명의 변호사가 배출되는 법조계는 이미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업이 옛날만큼 독점적 이익을 취할 정도로 영업 환경이 이분들한테 좋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벌이가 옛날같이 그렇게 환상적으로 독점적으로 돈을 긁어먹으듯이 한다 이런 거는 이제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 더구나 소득이 낮은 변호사가 세금까지 확실하게 낼 경우 버티기가 더욱 힘겹다고 합니다. 월소득 100만 원은 아니지만 소득이 하위권에 속할 것이라고 밝힌 서승선 변호사가 어렵게 소득을 공개했습니다. 파산과 여성, 장애인 관련 소송을 주로 맡아온 서 변호사의 지난 3개월간 매출은 5,800만 원. 수임 건수는 적지 않지만 수임료 50만 원 안팎의 소액 사건이라 월 평균 매출이 2천만 원을 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직원들 임금과 사무실 임대료, 그리고 각종 비용에다 세금까지 꼬박꼬박 내고 나면 집에 돈을 가지고 가지 못하는 달도 생긴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사기꾼 기재도 좀 있고 그래야 좀 네. 수임도 하고 그러기도 네. 할 텐데 네. 그 재주도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자기 광고하고 네. 나 실력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막 네. 얘기하고 네. 그런 면이 있어야 마케팅이 되는데 네. 양심상 그렇게 못하는 변호사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삐들삐들 말라 죽는 거예요. 의료계의 생존 경쟁 또한 법조계에 못지 않았습니다. 소득 감소 단계를 지나 존폐를 걱정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도 의대 가다 보면 말리고 싶어져. 예전에 의사들은 뭐 사실은 개업하고 몇 년 있으면 빌딩 하나 사고 거기서 개업하고 계속 이런 식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손빠른 의사들 정말 많아요. 특히 내과, 소아과 등 보험 적용을 받는 환자가 많은 분야일수록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네, 제가 지난달에 뭐 카드 하나 갖다 못 막았나 봐요. 연락도 안 오고 그러더니 어디 우리 딸님이 생일이라고 해가지고 네, 카드 그리고 내 카드가 다 안 되는 거예요. 요새는 아마 하나 안 되는 게 다 안 되나 보더라고요. 완전히 가서 그냥 개망신 나고 그냥 나왔다니까. 사실은 집에 가지고 가는 월급도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차도 없고. 차도 없으세요? 이 의사가 지난해 받은 보험급여는 8,600만 원. 그 외에 감추거나 숨길 것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월급 주고 여기 관리비 내고 이런 것도 어려워가지고 사실은 2층에 있다가 지금 지하로 온 거예요, 병원이. 2층에 있어요? 원래 2층에 있었어요. 생물에서 나오겠다. 나와라. 내가 뭐 미칠 게 뭐가 있냐. 뒤져봐라. 맨날 3,000원짜리 쭉 긁고 앉아 있는데, 그리고 또 돈 많은 거는 카드 긁고 앉아 있고 그러는데. 자료 좀. 회원 2만여 명의 파산 상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김광기 변호사. 네, 제가 쓰고 있는 원고입니다. 이거. 최근 전에 없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그 전문직들도 예를 들어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이런 분들도 파산 신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그게 많지는 않지만은 뭐 두문두문 저희가 한 매년 한 10분 이상 지금 모시고 있으니까요. 지금. 파산 신청서? 문제는 파산에 이르게 된 원인입니다. 영업이 안 돼서 고전한다는 월소득 100만 원 미만 전문직 신고자의 호소와는 다른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빚을 제외한 소득은 다 1,000만 원 다 넘죠. 개헌의 같으면은
빚 때문에 장사를 못하는 거지. 빚만 없으면은 빚만 없으면은 재생해 갖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도 같은 맥락입니다. 변호사의 월 평균 소득은 1,400만 원, 의사는 760만 원. 죽느니 사느니에도 아직까지는 높은 소득을 올리는 직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문을 닫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사실은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갖고 생계를 유지한다든지 고급차를 운영한다든지 고급 아파트를 사는 거를 유지한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고요. 과연 현실은 어떨까? 월 소득이 100만 원도 안 된다고 신고한 전문직 개인 사업체 대표들의 대부분이 비싼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급 승용차로 출퇴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어렵다고만 호소할 뿐 수익과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거는 보셨습니까? 예? 한해 내용은 보셨습니까? 법조계에서 꽤 알려주신 분이기 때문에 뭐 그래도 초기 착수금 이런 거는 적지 않게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와야지. 아, 안 와요? 응, 안 와. 그냥 뭐 이름부터 알고 주면 월소득 100만 원 미만 전문직 2천 명 납득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100만 원 이하를 신고하면 노점상에도 월 소득액이 100만 원 될 건데. 그렇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거짓말로 한 거 아닌가요? 뭐 때문에? 맞아, 허위신고죠 한마디로. 양심이 그 정도 되니까 거의 신고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양심이 1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100만 원을 신고한 거지. 월소득 100만 원은 4인 가족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직장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한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에서조차 찾아보기 힘든 소득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하셨습니까, 이제? 19년 다 돼요. 내년 1월이면 19년이에요, 19년. 19년? 예. 왜 이렇게 맨날 뛰세요? 예? 네? 네? 이렇게 뛰어다니셔야 돼요? 그럼 가서. 예, 약만 드세요. 잘 사는 사람들이 훨씬 적은 소득을 신고해 자기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현실에서 또 한 번 박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19년째 환경미화원 생활을 하고 있는 김충희 씨의 월급은 250만 원. 28만 원의 공과금을 떼고 월 22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좀 더 베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있는 사람이 더 챙기니 뭐 지금 세상 응? 세금 하나라도 안 내려고 말이야 그냥 요리 뺀들 조리 뺀들하고 예 이 저분들이 이제 그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이다 이렇게 신고한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인데 예, 김재형 PD 네. 이 설마 국세청에까지 저렇게 터무니없이 신고를 했습니까? 저희가 취재하고 또 조사해본 결과 국세청 신고소득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또한 저희가 만난 소득 100만 원 미만의 전문직 종사자들은 자신들이 국세청에도 100만 원 미만으로 신고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네. 이 사실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두려워서라도 저렇게 저런 식으로 이제 신고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박근식 PD, 무슨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예, 이번에 저희가 15개 전문 직종 중 의사와 변호사를 주로 취재했는데요. 의사와 변호사 상당수가 각기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해서
월 소득 100만 원에 맞춰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개업 3년 차인 서울의 한 안과 의원. 이 병원의 원장은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이라고 신고했습니다. 200만 원이고 나시나 옛날에 220만 원인데 저희가 11월까지는 20만 원씩 비치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시나 180만 원이었거든요. 안과는 현재 의학도들이 가장 선호하는 분야입니다. 돈벌이가 잘 된다는 게 무엇보다 큰 매력이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국감 자료에 의하면 안과의사는 의사들 중 소득률이 월 평균 소득이 1,224만 원으로 보고됐습니다. 소득을 100만 원 미만으로 지금 신고를 하셨거나 제가요? 예. 우리 병원 세무사에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예. 예, 거기서 다 알아서 하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비용 처리할 게 많으니까 소득 신고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죠. 많은데 비용 처리 안 많아서. 지난해 이 병원이 받은 보험 급여만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연간 매출을 추정해 봤습니다. 먼저 보험 급여가 3억 5천만 원, 환자 부담금이 1억 5천만 원, 비보험률이 최소 15%란 것을 감안하면 비보험 진료비가 8천만 원, 최소한 5억 8천만 원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장은 병원 설립 당시 10억 원을 대출받아 의료기기를 구입하고 임대 보증금을 내고 나니 소득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기기만 해도 벌써 5억, 6억이 넘거든요. 임대를 우리 보증금 들어갈 때 2억 들어가요. 결국 투자 비용을 다 뽑고 난 이후부터 세금을 내겠다는 논리였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그동안 적지 않은 돈을 꼬박꼬박 챙겨갔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이 있죠. 그거 없겠어요. 그래도 안 그럼 제가 빨리 문 닫아야죠. 어떻게 사면을 버텼겠습니까? 솔직히 안 그렇겠습니까? 솔직히 평균 의사 수익 뭐 그거 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원장은 2년 만에 10억 원가량의 시설비를 모두 비용 처리했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무슨 명목으로 비용을 부풀릴까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떨 게 없는 거예요. 떨 게 없으니까 막말로 의사들이 외제차도 계속 바꾸고 하는 이유가 경비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필요 없는 기계도 사실 막 사요, 보면. 물론 그게 필요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기계 계속 교체를 해요. 세금 낼 거 그냥 기계 산다, 뭐 이런 식이겠죠. 경비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비가 모자라니까 뭐 주변에 아무 간이 영수증이나 구해서 금액을 적어서 가져오라. 그러면 뭐 처리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컨대 뭐 모피 같은 것도 사는 것도 가져오라. 그러면 뭐 무슨 아이템을 샀는지 안 나오니까 그 금액을 뭐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을 비용 처리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투자비를 뽑을 때까지 온갖 비용을 끌어대 경비 처리하는 수법에는 너나 없다고 합니다. 100만 원 미만은 낮으신가요? 뭐 엄격하게 따져보면은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정말 당신이 월소득 100만 원 미만으로 생활하냐 이렇게 말해버리면 제가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이 원장의 경우 언젠간 한의원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친구에게 산 술값이나 골프 연습비까지 경비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한의원에 말 그대로 뭐 몇십만 원 하는 보약을 지어 먹으러 오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경제적 수준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골프를 친단 말이야. 그럼 그런 사람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럼 내가 알려면 내가 골프를 쳐야 돼, 알게 되니까. 그럼 내가 골프를 배우게 되잖아요. 그럼 골프를 배우러 나갔을 때 그 골프 배우는 돈이 네 취미를 위해서 배우는 거냐, 네가 지금 하는 하기에 배우는 거냐 이렇게 말해버리면 진료 환자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해 소득에서 탈루하는 전통적인 수법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월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이 의사는 노골적으로 현금 사용을 권했습니다. 이게 다섯 번 맞는 게 원세션이야, 2주 간 경우. 2주 간 경우 다섯 번 맞는 거냐? 그래서 250만 원이거든. 제가 좀 많이 현찰로 하면 좀 많이 드실 좀 해드릴게요. 원래 이거 카드는 드는 거죠? 카드는 근데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누가요? 카드 그게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아 세금이? 아 죽겠어 아주
내야 할 세금은 내겠다는 양심적인 의사가 간혹 나타나기도 하지만 바보 취급을 당하기 십상이라고 합니다. 나 천만 원 번갈아서 그게 천만 원 다 내 돈이 아니란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변제를 해야 되고 차임을 변제를 해야 되고 돈을 갖다가 거기서 또 세입을 해놔야 된단 말이야. 실제로 집에 가지고 소득이 100만 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걸 대비해서 좀 많이 있지만 결국은 그게 채무로 변제돼 쓰일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대개의 경우 이제 개업하자마자 조사가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기 전에 이제 시간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처음부터 많이 신고하면 계속적으로 이제 올려야 되니까 이제 처음부터 작게 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의사와 달리 변호사들은 비용 부풀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자체를 누락하는 방법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가장 손쉽게 누락시키는 수입이 상담료입니다. 의뢰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어디에도 근거가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쪽에서는 그거를 흔히 이렇게 눈먼 돈이라고 표현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30분당 10만 원의 상담료를 받고 로펌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30만 원씩 받거든요. 그러니까 전관 예우 출신 같은 경우 소위 이제 잘 나간다는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 50만 원 받고 뭐 최고 한 100만 원까지 받는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거를 자기가 굳이 이렇게 소득 신고 대상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하면은 뭐 자기가 돈을 세금을 내야 되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 선임계를 작성해 변호사협회에 제출하고 변호사협회는 이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기록을 근거로 변호사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수입을 줄이기 위해 아예 선임계를 작성하지 않는 편법도 사용돼 왔습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정상적인 고소장입니다. 용지 자체에 변호인의 성명이 적혀 있습니다. 변호사가 편법을 쓴 항고장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어디에도 남기지 않고 고소인 본인이 고소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내가 혼자 싸운 걸로 돼 있더라고. 이렇게 보면은 그 전혀 변호사의 명의가 뭐 써준 데 하나도 이름이 들어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탈세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예요. 왜 선임계를 왜 안 쓰셨냐고. 그때는 다 이렇게 하는 줄 알았다니까 그 선임계라는 걸 몰랐다니까 내가. 뒤늦게 의뢰인이 항의하자 변호사는 민형사상 진정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선임료 절반을 돌려주었습니다. 검사 출신이라면은 검찰에 사건이 있을 때는 선임계를 제출을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봐서도 선임계를 안 냈고 직접 부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검찰로서도 선처를 해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게 빠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우에 세금은 어때요? 세금은 물론 전혀 대두가 안 되죠. 임장에 안 들어간 사건은 일단 수임료는 전혀 제기가 안 되는 겁니다.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던 대표적 사건이 2001년 이용호 씨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에 긴급 체포된 이용호 씨는 검찰총장 출신 김태정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태정 변호사는 부하였던 임희훈 서울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잘 검토해보라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임희훈 검사장은 전화를 받고 수사 책임자인 임양훈 서울지검 3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잘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이용호 씨는 석방됐습니다. 당시 김태정 씨는 전화 한 통화로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정이 형이 나와가지고 네. 나와가지고 장국이한테 전화 한번 한 거 아니에요. 야 그거 좀 어떻게 좀 잘 좀 처리 좀 해보지. 네. 그 사람들은 전화하고 한 통화 그러니까 뭐 구속까지 해야 되나? 이 한마디가 자기 미쳤다고 못 말지 않나? 그렇지. 그거 한마디가 그 병호인 활동이에요 그게.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한 1억 정도 받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5천 1억 개. 기가 막히는 수지. 책임 신고 되나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사건이 잘 해결됐을 때 받는 성공 사례비도 별다른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탈루하기 쉬운 수입입니다. 기업인이나 정치인 등 유력한 인사들이 체포될 경우 조사 단계에서 빼낼 수 있다면 엄청난 금액이 오간다고 합니다. 구속 수사 가능이 유지가 되면은 일단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구속이 됐다. 그 사회적 자기가 구속으로부터 발생되는 불이익이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일단 현재 하고 있는 뭐 사업이라든지 여기서 전혀 진행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주변의 편견들, 지금 상황에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거의 사회적으로 매장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그 정도 공박한 상태에서 불구속을 시켜주고 불구속으로 재판받을 수 있겠다 하면은 자기가 얼마든지 돈을 낼 수 있는 거죠. 석방만 시키면 엄청난 대가를 받기 때문에 변호사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해당 검사나 판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학교, 공문 다 조사하는 거야. 아침은 조사하는 거지. 야, 작업해. 라인 작업. 그 소위 말하는 그냥 라인 작업이야. 라인 작업. 검사 누구냐? 기소 좀 안 하게 좀 해보십시오. 기소 좀 안 하게. 불기소 조건으로. 쏘는 거지. 지금 100억 벌은 앞으로 100억 더 벌어야 되는데 10억 안 쏘겠어요? 그 사이에 오늘 영장 실질심사 판사가 누구냐? 이틀 안에 게임 끝나는 거야, 이틀 안에. 그렇지, 9일 스피드로, 초스피드로. 변호사는 작업 밤새도 일하지, 그때. 의견을 써야 되니까. 알 수가 있나 보죠? 당연히 알 수 있지. 아, 그래요? 유력 검사들이 유야무야 보석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이면에는 엄청난 거액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번 만큼 뭐 청와대 제대로 계속 추적하세요. 그러면 예, 변호사님이 여기서 한마디 더 드리자. 제가 책임지고 회사를 제대로 잘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번에 뭐 처범이고 하니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야구지 뭐 그냥 나오는 순간에 그냥 거기서 야구 못하고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야구하는 거지. 농담이지만 변호사들은 구속이 많이 되길 바래요. 구속이 되면은 일단 특히 능력 있는 사람이 사소한 것이 구속이 됐다 그래가지고 이게 불구속으로 풀렸다 하면은 그 자체가 돈이니까요. 그에게 오가지만 흔적은 좀채 남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변호사에게 감히 카드로 계산하겠다고 제안하는 간큰 의뢰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카드로 한다면은 내가 통상적으로 얼마씩 받고 있다라는 것이 그대로 다 노출이 되는데 당연히 변호사로서는 그와 같은 방법은 싫어할 것이고 또 약자 입장에서 당사자는 카드 결제하는 것을 결국은 원하는 대로 그 사양하고 결국 돈으로 결제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데가 총 따져서 2-3%대에 그친다고 보면 될 겁니다. 탈세를 위해서는 극단적인 수법까지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땅 소송을 벌이던 이 씨는 한 변호사와 착수금 500만 원에 성공 사례비 3천만 원을 약정했습니다. 변협은 약정서를 작성해 환불을 의뢰인에게 주도록 규정해 놓았지만 변호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변호사는 또 다른 확인서를 요청했습니다. 승소할 경우 자신의 부인에게 10억 원을 지급한다는 지불각서였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미리 써놓고서는 나보고 자기 그 부인이 당장 그 뭐 자궁을 드러내는 그런 수술에 들어가는데 위로를 해야 되겠는데 좀 협조 좀 해달라. 이거 좀 이거 문기 하나만 써주면은 저 마누라가 많이 그 저 수술에 들어가면서 많이 안도하고 들어갈 것 같으니까 좀 도와달라.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했더니 뭐 설마 아니 내가 변호사가 입장해서 저 당신 같은 사람 그 의뢰인 갖다가 내가 뭐 저 당신 뭐, 네, 안 좋게 시린다가 써먹진 않을 것 아니냐 좀 받아오. 그래서 이 씨가 승소하자 변호사는 부인 명의로 약속한 10억 원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속는 모습으로 본다면은 야 어떻게 해서 난 나 쪽도 모르는 어떻게 해서 성공 보수를 받아가냐 말이야. 이것도 예. 결국 성공 보수를 이제 나중엔 몰고 가더라고요. 이제 원래 약정서 대신 부인까지 등장시킨 확약서를 쓰게 한 경위가 무엇인지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요거 이기면 5억, 요거 이기면 뭐 10억, 요거 이기면 2억 이런 식으로 자꾸만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같이 술 먹으면서 그 약정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 종이 딱지만 입고 하지 말고 너와 나의 의리 그거를 우리 믿고 하자. 내가 당신이 준다는 거 믿겠다. 그래버리고 그 사람 보는 앞에서 같이 다 찢어버린 거예요.
소송 사례비가 변호사님이 돼야 되는데. 사모님. 아니 그 각서에 본인의 처한테 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아무 관계라면 아니 그러니까 거기도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3년 우리 마누라가 이 소송을 이기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이기면 그래도 거액이 들어오니까 세력기도를 3년을 다녔어요. 그걸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재판 결과 확인서의 효력이 인정돼 이 변호사는 3억 9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수입이 드러나는 바람에 거액을 추징당할 위기를 맞았습니다. 우리 마누라 이름으로 받은 거니까 세금 안 내도 되겠지 하고 했다가 세무고발 당해서 세금대로 다 내지 않습니까? 그럼 뭐 지금 이거 받아봐야 세금고발에서 1억 5천 7백 빼면 2억 남는 거고 내년에 1억 내면 1억 남는 거고 없어요. 부인까지 등장시킨 확인서는 변호사 세계의 고질적인 탈세 관행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아니 설마니 무슨 변호사가 일개 나 같은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기만할 줄은 난 꿈에서 못했어요. 네, 사실 전문직 개인 사업장 대표들의 탈세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네. 김재영 PD, 그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예, 고소득 전문직 개인사업자 뒤에는 항상 노련한 세무 대리인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제도는 허술했고 세무당국의 권위는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월소득 100만 원 미만 신고자들의 탈세가 근로자들의 박탈감을 자아낸다면 전문직 상위 10% 고소득자의 탈세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의사들의 경우 소득 상위 10%가 전체 진료비의 28%를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정관 내용이라든지 혹은 뭐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뭐 그 변호사분들이라든지 혹은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뭐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라든지 뭐 피부과 의사라든지 혹은 유명한 뭐 치과 의사라든지 그런 분들은 굉장히 평균보다 뭐 10배 혹은 뭐 많으면은 10배, 적으면은 2배 정도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보다 조금 높게 신고한다든지 뭐 평균 정도로 신고한다든지 하면 그 탈로는 엄청나게 되는 거죠. 관행적인 탈세의 이면에는 세무 대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경쟁적으로 탈세를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그 저기 적정선으로 해서 예. 적정선으로 해서 이제 그 뺄 수 있는 경비 뺄 수 있는 길을 저희가 말을 저희 도와드리죠. 제일 만만하게 직원 넣는 거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저기 영수증을 최대한 간이 영수증 같은 것도 좀 실질적으로 소득 나는 대로 다 세금 내시면은요. 예. 솔직히 그 세금으로 다 내고 말아야 된다고요. 시민 단체에서 활동해 온 한 공인회계사는. 아예 외국인 사업자만 상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내의 자영업자를 상대하려면 불법, 탈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그 이유였다고 합니다. 국내 자영업자들을 대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내 명함에 오시면 알겠지만 도저히 이제 그 하기 어려워서 사실 그런 거래처들을 다 이 설득을 해서 다른 데로 다 다 옮기도록 했습니다. 상위 그룹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은 어떻게 탈세를 하는 것일까? 한 세무 대리인이 실제 소득세 신고 자료를 사례로 그 수법을 공개했습니다. 실제는 4억 5천을 제외한 3억 정도를 비용을 쓰는 거예요. 4억 5천은 4억 5천은 쉽게 말해서 이제 가짜 비용이죠. 4억 5천만 원. 예예. 그래서 7억 5천. 예를 든 병원에 지난해 실제 수입은 13억 원. 그중 비보험 진료비 중 현금으로 결제된 3억 원을 탈루한 후 10억 원을 총 수입으로 기재했습니다. 이 중 7억 5천만 원을 경비 처리했는데 실제 경비는 3억 원. 나머지 4억 5천만 원은 부풀린 경비라고 합니다. 이로써 신고 소득액은 고작 2억 5천만 원. 총 3억 원의 탈세 효과를 얻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허위로 부풀린 경비 4억 5천만 원입니다. 세무 대리인은 영수증 한 장 없이 4억 5천만 원의 허위 전표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이 같은 관행이 생긴 것은 정부가 제시한 이른바 경비율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장부를 쓰지 않는 소득 9천만 원 이하의 업체들에 한해 업종별로 경비를 정해놓았는데 이것이 잘 나가는 업체에게도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하면 물론 이제 발각이 되겠지만 업체 평균의 단순 경비율에 맞춰서 신고하기 때문에 타 내과 혹은 그 지역의 타 병원에 비해서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의 가능성이 적게 됩니다. 의사뿐 아니라 변호사나 변리사 등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도 경비율에 따라 비용을 처리하면서 엄청난 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3년 이상 돼가지고 잘 되는데도 그 이유를 계속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평준, 우리나라는 모든 구조가 평준화하잖아요. 대입수도 평준화, 뭐 병역 입수도 평준화하듯이 이율에 각 업종별로 여율에 거의 다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거. 맞추다 보면 다 세금대로 안 되는 거고 못 맞춘 사람은 세무조사 받는 거고. 전문직 자영업자들은 이미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을 탈세의 주요 수법으로 삼고 있는데 정부는 현금 영수증 사용을 권유하는 등 수입 누락을 방지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겐 소득 공제를, 사업자에겐 세액 공제를. 전문가들은 영수증 주고받기만으로는 만연한 탈세를 바로잡기에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탈세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우리의 경우 조세 시효라는 게 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5년만 지나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나마 세무조사는 비율 자체도 거의 0.1%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당장도 안 걸리겠지만은 걸리더라도 5년만 지나면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그와 같이 악순환은 계속되는 거죠. 일본의 경우 의도적으로 탈세를 했을 때에는 엄청난 가상금을 물려 확실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상금은 그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탈세 행위에 대해서 거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은 거의 일반적으로 뭐 죽을 때까지 국세청에서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예. 평생? 평생. 월급을 지어보기도 전에 세금이 공제되는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주변의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탈세 행위를 수십 년째 지켜보며 박탈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고소득 전문직 개인사업장 대표들의 관행적인 탈세를 바로잡을 대책은 없는 것인지 국세청에 물어봤습니다. 진짜 지금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알려주시고 또 그리고 소득 파악이 안 된다는 거는 그 지금 인프라 자체가 상당히 깔려져 있습니다. 깔려져 있고 어떤 그 소득 파악이라는 게 어떤 특정 기관의 임무가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가 해줘야 될 그런 일이거든요. 그동안 근로소득자들이 요구해온 것은 공평과세를 실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쪽은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하고 다른 한쪽은 지갑을 숨기고 세금을 빼돌리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진심으로 세정에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탈세에 대한 처벌이 강력하고 정책 의지가 확고하다면 그 누가 감히 탈세하려는 생각을 품겠습니까? 그동안 전문직 종사자들의 탈세가 문제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국세청은 그때마다 형식적인 세무조사로 봉급생활자들의 불만을 무마해왔습니다. 그러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탈세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취재로 드러난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회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방송 이후 많은 네티즌과 시청자들이 저희 PD수첩을 질타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국익을 해친, 하지 말아야 할 방송이었다는 것, 그리고 지나치게 편향된 방송이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난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들의 생명과학에 대한 기대와 애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PD수첩 방송이 장기적으로 한국 생명과학의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방송 이후 PD수첩의 취재 과정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협과 협박을 했다는 것에서부터 제보자가 처음부터 잘못된 제보를 했다는 것까지 일일이 설명하기 어려운 의혹들이
많은 언론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의혹들이 제대로 설명되려면 PD수첩이 왜, 어떤 과정으로, 어떤 내용을 취재해왔는지 말씀드려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취재가 끝나는 대로 시청자 여러분께 저희가 취재해온 모든 내용을 전해드리고 평가를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